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실적이, 경제 실적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로 1997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대중우정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IRA법 영향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것처럼 우리 기업의 입지가 최근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고 국민들은 최악의 경제로 도탄에 빠져 있는데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위기의식조차 없어 보입니다. 세간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멍부 상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 정적 줄이기를 할 시간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